안녕하세요. 영상골 해미당입니다. 선생님. 네. 대놓고 그냥 여쭤볼게요. 네. 수업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명웅 씨가 1위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4주에 영탁 씨랑 조금 틀린 점이 있을까? 이분 운기에. 몇 살이에요? 몇 살? 91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5월, 음력으로 5월 5일. 91년 5월 5일생이면 음력입니다. 네. 이 사람은 초년에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 손톱 밑이 다 다를 정도로 이 고생을 많이 한 사주거든요. 영탁 씨나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 단 한 끗 차예요. 1, 2등이라고 설명하기는 그죠. 두 분 다 똑같이 사주가 굉장히 출중한 사주예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주로 보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잖아요. 임영웅 씨 같은 거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주다. 이렇게 나와요. 5월 5일생이라면은 우리네 같은 사주예요. 아,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주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주인데 슬럼프에 빠지면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 거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좀 부러운 사주예요. 네. 조금 그래도 워낙 바쁘시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운이 계속 당연히 이어지겠죠. 네. 그래도 조금 혹시나 임영웅 씨 조금 조심해야 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몸에 조금 이렇게 칼을 대거나 사고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2, 3년 요 때 이렇게 장거리 같은 거 운전을 하시거나 다니면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인기는 많지만 몸으로 치는 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팬으로서 하는 말이지만 건강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내 컨디션 조정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 자, 네. 마지막으로 영탁 씨한테만도 영상 메시지 보내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명웅 씨한테도 용산권 알면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그래서 나 또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좋죠. 네. 아, 이명웅 씨 저 너무 팬이고요. 영탁 씨는 영탁 씨대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면 이명웅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여운이 많이 남고, 그래서 내가 울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틀어서 임영웅 씨 그거를 좀 듣거든요.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상태로만 좀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